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하결차를 제치고 1위는 아,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ift off.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YTN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태풍 하이엔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필리핀 타클로발에서 우리 교민 일부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현재 파견된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교민 안전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죠? 네, 어제 외교부 신속 대응팀은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피해 지역인 타클로반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타클로반 공항은 안전한 곳으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교민의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52살 신태호 씨 가족 등이 무사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실종 추정 인원이 7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교민의 안전이 속속 확인되고는 있는데요. 연락이 끊겼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대응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민 안전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현지 재난 상황실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피해 상황과 교민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치안 상황을 감안해 현지 교민들을 인근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긴급지원팀도 곧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의 복구 지원과 구호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관리 잘하고 있다고 자꾸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또 상승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심각하게 상승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관측용 우물 지하수에서 스트론늄 90 등 방사성 물질이 1리터당 72만 베크렐로 농도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스트론늄 등 방사성 물질 농도의 한계치를 1리터당 10베크렐로 적용하고 있어서 이 농도는 기준의 7만 1000배에 달합니다. 이 지하수는 지난 8월 오염수 300톤이 유출된 탱크에서 북쪽으로 약 20m 거리에 있는 우물에서 채취됐습니다. 예, 좀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이 미국 내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서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Clear with Computers, CWC가 현대차 미국 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2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CWC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인 자사의 마케팅 시스템과 재고 시스템, 판매 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예, 지난 9.11 테러로 붕괴된 미국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빌딩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라면서요? 네, 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세워지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공인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높이 논란을 중재하는 권위 있는 단체인 고층 빌딩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첨탑 124m를 건물 높이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높이 541m의 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442m의 시카고 윌리스타워를 제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5km 구간 정체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월합니다. 이어지는 국회대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나들목에서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까지 주춤하고요. 반대편 인천으로 가는 길 신월나들목 부근에 가까이 하면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주변의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다시 고척교 부근, 그리고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고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오늘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만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한가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일산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이촌동까지 구간구간 밀리고 있고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리는데요.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그리고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는 12일 그 미국 중앙은행 멤버들의 그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우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32.43포인트 0.21% 내려서 15,750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24% 하락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0.13포인트 올라서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진흥 총재가요, 이날 그 12월 양적 완화 축소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 12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이 축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리처드 피셔 그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시장은 양적 완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 그 증시가 출렁이는, 예, 그런 상황이군요. 예, 결국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소비도 조금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신호가 잡힌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 3분기 국내 총소득 GDI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증가율 5.0%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 2010년 4분기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GDI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에 5분기 연속으로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수출 증가로 그 전반적인 소득이 늘어난 데다가 국제 원유가 하락 등으로 그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그 내수가 소비 위주로 살아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그런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전셋값이 마성이군요. 이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 참 이게 부자 동네입니다. 평균 네. 전셋값이 5억 원을 돌파했다면서요? 네, 뭐 가장 높긴 한데요. 가장 높은 지역이긴 한데요. 한 그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를 했더니 서초구의 평균 전셋값이 5억 256만 원입니다. 서초구의 전셋값은 그 2006년 1월에는 평균 2억 8,500만 원이었는데 같은 해 10월에 3억 원을 넘었고요. 2011년 3월에 4억 원을 넘긴 바 있습니다. 서초구 다음은 광남구로 4억 5,629만 원이었고 다음은 송파구로 4억 252만 원이었습니다. 이 세 곳을 빼고는 3억 원을 넘은 곳이었고요. 동작구와 마포구, 양천구가 3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습니까? 예, 그쪽 전세값도 계속 상승한다면서요? 네, 한국광역정원에 따르면 그 서울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전세가 비율이 지난달 60.1%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값의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또 단독주택의 전세가 비율도 43.7%로 201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를 넘은 거는 연립과 다세대고 단독주택은 43.7%에 달한 거죠. 예. 그 아파트뿐 아니라 그 전세가 상승이 이런 연립과 다세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연말 들어서 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이 서민들의 그 이 물가와 상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담대값 인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 문영표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청소년 흡연 억제하고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법 위안에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담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6,199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담배값은 그 2004년 이후에 2,500원 선에서 묶여 있는데요. 그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담배값 인상 내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새누리당 주최 그 정책 포럼에서는 이만우 의원이 담배값을 500원 정도 인상한 뒤에 해마다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계속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안전행정부 참석자도 그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면서 물가 연동을 통한 담배세 인상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 OECD 2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담배값이 2,500원으로 가장 싸고 그 흡연율은 44.3%로 그리스에 비해 두 번째로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가 가장 큰 명분인데요.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게 속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 담배와 수주는 문자 그대로 서민들이 애호하는 기호품인데 좀 지켜보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스미싱을 하십니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휴대폰 주인이 그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휴대폰에 악성 바이러스가 주입되고 범죄자가 그 휴대폰을 통제하게 되면서 소액결제 등을 하게 만드는 신종 범죄입니다. 이 스미싱 범죄가 이제 휴대폰 사용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에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서 전화 수신이 안 되도록 한 뒤에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가장해 돈을 송금해달라고 속이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들은 송금 요구 사실을 확인하려 해도 전화가 먹통이니 쉽게 속아서 송금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범죄의 진화 끝이 없습니다. 스미싱 범죄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성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경찰청에서 신종 스미싱 범죄 사실을 밝혔는데요. 저희 YTN 단독 보도였습니다. 카카오톡마저 신종 스미싱에 뚫렸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함께요. 기존의 그 SMS 문자 메시지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자꾸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기존의 SMS가 아니라 이런 어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차에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이 케이스를 보니까 이 피해자 허모 씨가 친구에게서 메시지에 있는 그 클릭을, 이제 링크를 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이 자신의 전화기가 수신이 안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도 다시 인정받아라 하는 메시지가 떴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허 씨의 누나 두 명에게 허 씨의 이름으로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또 갔고요. 그래서 누나 두 사람이 송금을 했다는 건데 이 정도면 거의 범죄 조직이 관여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해킹 기술이라든가 어떤 해킹 툴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네. 또 인터넷을 이용하면 해킹 툴을 사실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해킹 툴이 한 6만 7천 개에서 8천 개 정도 되거든요. 아, 그 정도나 됩니까? 예예. 예. 현재는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조직적인 범죄이냐 아니면 개인이 했느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물론 기존의 어떤 SMS를 이용한 스미싱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된 후에 카카오톡을 노렸고 그다음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후에 이 사용자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못하도록 어떤 수신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어떤 그런 특이점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은 좀 새로운 수법이 사용되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스미싱은 이 카카오톡 자체가 해킹 당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네네. 그런데 돈을 요구하는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각종 악성 앱이 깔린 겁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은 분명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사용했던 것은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기법인 건 맞고요. 예. 예를 들어 뭐 통화를 차단시킨다든가 어떤 카카오톡을 노렸다는 점에서요. 근데 과연 그게 뭐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기술이 새로 사용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네네. 문제는 그 피해를 막는 건데 이런 문자가 예컨대 이 자신의 전화기로
그 지인이 알고 있는 사람 명의로 돈을 좀 보내라 이렇게 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이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공학적 해킹의 한 종류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해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술상의 허점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어떤 사람의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해커로 케빈 미트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무리 최상의 보안 기술로 무장된 시스템도 인간의 허점을 이용한 해킹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진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미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허점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취약점, 예를 들어 뭐 아는 사람이 어떤 걸 요구하면 그걸 뭐 별로 확인 안 하고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전화로 뭐 비밀번호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걸 또 쉽게 얘기한다든가, 어떤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스미싱 같은 것들을 쉽게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번 범죄의 경우에 그렇다면 이 카카오톡 업체나 통신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네요. 아무래도 이번 범죄가 카카오톡 자체의 결함이냐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는 회사의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예, 통신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도록 그 이제 발신 자체만 되고 수신이 안 되도록 됐다면 통신사의 그 장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신사의 장비라기보다는요. 예.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어떤 악성 코드로 감염을 시키면 그 정도 조작하는 건 어떤 통신사의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 조작하는 건 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신사의 책임이라고 돌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누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지인이 보낸 메시지 중에 링크를 별 의심하지 않고 누르는 것이 일반인들일 텐데요. 네. 이런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악성 링크를 구별해야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 악성 링크를 구별하기가 그닥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뭐 출처, 보통 우리가 악성 링크를 구별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데서 오는 메시지의 악성 링크는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통 그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해커들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출처가 불분명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킹을 해서 그 사람 그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탈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오니까 이제 누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걸 눌러라 누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SMS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URL은 그냥 아예 누르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계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 속에 있는 링크라도 그걸 클릭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신종 범죄자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처벌은 어떤 법으로 의뢰하는 겁니까?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일단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일단 예. 우리가 스미싱이든 보이스 피싱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기 범죄로 취급을 하거든요. 아, 형법상 사기죄로 오류를 하는군요. 네네. 예. 그럼 이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래 되어 있죠. 예, 예. 근데 이건 이제 최고 액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어떤 구형을 할 때 좀 더 강도 높게 좀 구형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복 범죄만 되면 이 실체적 경합을 해서 15년 이하 징역, 최고 형량은 15년 징역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예, 스미싱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모 연예인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군요. 이 시크 전효성인데 이 연예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위권에 그 이제 실시간 검색에 올랐는데 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쉽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제도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세계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됐을 때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금은 좀 강하게 좀 처벌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엄단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린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료, 첨단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Make good MG 새마을금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 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통신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사 훈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경향신문 윤경 선비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얘기가 둘이군요. 네. 하나는 윤석열 전 댓글 수사팀장, 여주지청장이죠. 네. 그 징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또 하나는 유럽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 예, 먼저 윤석열 여주지청장 징계 뉴스부터 좀 살펴보죠. 대검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 중징계를 결정했고 네. 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무혐의를 결정했는데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수사 부팀장이었던 박영철 이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네. 대해서도 감봉이 청구됐죠. 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지금 진영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언론사들도 각각 시각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저 굉장히 달라져서 같은 걸 보고도 어느 쪽은 여름이라 그러고 어느 쪽은 겨울이라고 그런 예. 것 같고요. 어제 검찰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도 검찰 기자들이 뭐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또 공방을 벌였. 이렇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중징계를 받은 셈이지요. 정직이면 예. 그다음에 그 조영곤 일단 외압이 없고 징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징계받은 사람에게 대한 연민의 정 뭐 이런 것도 느껴져서 수사팀만 꼭 집어내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윤상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기밀문서 누출 문제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 숫자를 정확히 안다든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자료를 했던 걸 보고 그러면 이게 유출이 된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조사조차 하지 않아서 편파적인 조사이고 결과다라는 이야기는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수사 내용을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건 또 이 분명히 욕들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에게 어떻게 알았느냐고조차도 이 상황에서 묻질 않았다라는 것은 예. 다음에 또 천천히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뭐 비단 새누리당뿐 아니라 네. 과거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어느 정부든 네. 이 검찰의 네. 그 수사 상황을 네. 청와대에 항상 직접 보고가 되고 네. 또 그 내용을 이 청와대가 공유를 하고 뭐 하니까 결국은 검찰을 통제하게 되겠죠.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영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외관적으로 네. 검찰의 내규를 벗어나서 윤석열 팀장이 결재 절차를 밟지를 않았으니까 네. 항명은 분명히 이제 있는 게 확실한데 문제는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 진술이 다른데 이 사안을 보는 시각도 다 다르죠. 예, 이게 예. 똑같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당장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누구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라는 거는 본인들도 그런 말을 했다고 이제 진술한 건데 이거 이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예. 야당 도와줄 있냐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지청장은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이쪽에서 볼 때는 특정 정파를 도와주면 안 된다. 예,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예, 여당도 마찬가지다라는 의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조금 더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것을 윤석열 지청장은 이건 더 이상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인 반면에 이분은 좀 더 신중한 태도로 하자라는 이야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옷을 벗으면 그 후에 해라는 얘기도 이분은 아, 더 이상 이분이랑 일 못하겠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외압으로 받아들인 반면 이분은 내가 사퇴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니까 내 의견 제시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걸로 해서 각자 말한 분과 들은 사람도 온도 차이가 너무 다르고요. 또 이것을 해석하는 차이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조직의 기강이 예. 실체적 진실에 앞서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조직 기강이 이 사람이 왜 상사의 명을 잘 안 듣고 항명을 했냐라는 차원과 국정원이 분명히 댓글 썼다라는 게 실체적 정황이 포착되는데 이거를 지시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검사이자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 윤석열 지청장만 이제 중징계를 받게 됐으니까 뭐 댓글들이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아, 손호창 의원 이런 말 했더라고요. 너무 정직해서 정직당했나? 뭐 이런 걸 트위터에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검사장의 집에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네. 예,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이 차장검사 그리고 검사장이 결재 라인에게 보고를 하고 이 수사팀의 의견은 이렇다. 이 집은 어떠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을 부당하게 압박을 하면 이제 그게 외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는 받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집에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자 사무실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곧장 결재를 맞지 않고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인 것 같는데 어쨌든 양쪽 진영 얘기는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 사안의 그 파장에 비해서 이 징계 절차를 서민으로만 또 처리를 했어요. 네.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고요. 이제 그 감찰팀의 얘기로는 예. 두 사람이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대면을 해봤자 제대로 된 결정을 도출해낼 것 같지가 않아서 각각 서면으로 하고 궁금한 점은 전화를 걸어서 했다고 하지만 왜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의혹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조윤권 그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번 감찰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죠? 네. 예, 이제 본인의 명예가 뭐 확인됐으니까 사표를 쓰겠다 이런 취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얼마나 후배한테 능욕을 당해서 억울하면 옷을 벗었겠냐라는 뭐 동전적인 표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뭐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옷을 벗더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왜 윤석열 지청장은 옷을 벗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검찰 규정상 중징계를 받은 분은 본인 스스로가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감찰 중에도 사표를 못 쓰고 예. 또 중징계를 받으면 이 네. 사의를 표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네. 근데 어떻든 이 검사 사상 처음으로 총장과 일선 살인관인 예, 서울중앙지검장 네. 두 분이 다 공백인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네. 이 사표를 보는 기자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검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내부 기강도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고요. 서로 상사 예. 왜냐하면 가장 기강이 세고
가장 상명하복이 투철한 조직이었는데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브랜드 자체가 사라진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와중에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예. 그래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구나 이 와중에도 라고 지금 검찰이 안팎으로 굉장히 그 논란이 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그 김진태 검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예. 있을 예정인데 뭐 이분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청장 지금 뭐 사표를 냈지만 지금 뭐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검찰이 예전과 다를 서슬퍼런 검찰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이 이르렀죠. 예, 그동안에 이 검찰의 불미스러운 게 뭐 한두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심지어 네. 검사가 그 자기 방에서 피의자를 네. 그 억압해서 그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사건이 네. 있었지 예, 않았습니까? 성검사라는 이름이 붙었죠. 예, 그런데 네. 이 김학의 사건 네. 참 이것도 그 무혐의 처리한 과정이 이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특수관관제로 송치를 했고 네. 그걸 그 3개월 넘게 주질 거다가 대질심은 하면 하지 않고 무의미 치를 했는데 과연 이 국민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이제 기자들이 여기 이제 감찰의 문제점으로 꼽은 건 뭐냐면 네. 이번 결정이 감찰위원회 통일의 의견으로 낸 것이 아니라 감찰위원들 개별 의견을 표시한 상태로 이제 좀 넘겨졌어요. 총장한테 네. 뭐 예정자긴 합니다만 이제 굉장히 이견이 치열했다라는 얘기죠.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 이런 네, 소수의 의견도 적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근데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상현 의원에게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조사 없이 종결을 해버렸고요. 법무부 수사 외압권에 대해서도 조사 없이 종결을 해서 과연 정말 심도 깊게 성의 있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어제 뭐 그저께죠. 굉장히 의견 조율을 되게 하고 기자회견 안에서 담당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장면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돼서도 여러 뒷담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룸사롱 신발에 뭐 술잔 그 신발을 술잔 삼아서 양말까지 담궈서 네. 술을 마셨다. 이게 예, 뭐 동료 검찰이 아니라 뭐 기업체 예. 먹으면서 윤상열 지청장이 뭐 그랬다라는 얘기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런 게 있었네요라고 하시는 것도 예. 사건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이 사건도 뭐 누가 뭐 증언일 뿐이지 뭐 팩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의 본질을 좀 할 때는 이런 분들의 의견은 좀 안 해줬으면 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응원은 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윤석열 뭐 지청장 힘내세요. 뭐 절대 사표 내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 중에서는 이분이 정의의 사도로 보이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측에서는 혼자 튀려고 하는 굉장히 스타성만 강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혹이 안 받으시려면 아주 간단한 이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확실히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음에 민주당 배지를 다시면 이분은 좀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겠죠. 네. 예, 저는 그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예, 여러 그 검찰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름대로 또 장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검사로서의 소신이 없다면 예. 뭐 이런 사건을 할 수가 없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가장 큰 피해자는 조윤권 중앙지검장과 그리고 윤석열 팀장이다. 둘 다 피해자가 예, 두 된 사람 거죠. 다 그 재능이 있고 그리고 네. 검사로서 굉장히 후배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네. 그런 검사였는데 두 분이 서로 다 다쳐버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예, 다음 주제 넘어가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 네. 이 유럽 순방 중에도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네. 한복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패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적 효과까지 얻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예, 어떻습니까? 저는 그 패션보다는 이번에 유럽 순방에서 그 장면이 가장 눈에 들더라고요. 이 그
런던 시장 초청 만찬에 들어가다가 자동차 내리면서 네. 한복을 밟고 네. 이 엎어지시는 네. 모양새가 됐는데 그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드래마틱 드라마틱 엔트리. 예, 아주 극적인 예. 등장이다. 입장이다. 예. 그리고 또 나갈 때는 네. 또 콰이어트 엑시트 이런 네. 표현을 썼죠. 참 네. 재치가 있다.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있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은 아버님의 서거 소식을 듣고도 저쪽에 있는 38선은요, 뭐, 이런 걸 물어볼 휴전선인가요? 뭐,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걱정했을 만큼 굉장히 그 침착한 분이어서 본인이 뭐 살짝 넘어지는 것, 아무리 플래시 사진기에 터뜨린다고 해도, 그래서는 담대하게 처리할 그런 내공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건 굉장히 잘 적응했다라고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옷이 참,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네. 예, 프랑스 대통령 만날 때는 감귤색 옷 입고 또 영국 만찬에서는 흰 한복 치마. 네. 예,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같은 녀석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옷이 너무 많으셨어요. 옷이 너무 많았던 겁니까? 네. 이분은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예. 프레지던트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프레지던트와 퍼스트 레이디의 옷차림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퍼스트 예. 레이디는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민속 의상임을 보여줘야 되고 다양한 옷차림으로 한국 패션을 자랑할 수가 있지만 예. 프레지던트는 여성이건 남성이든 간에 외교적으로서의 조금 권위성? 예. 뭐 이런 상징성 이런 걸 갖춰줘야 되지 예. 옷에만 주목받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성 대통령들이 깜깜한 옷만 입어서 답답했던 것을 숨통을 트여주는 면이 있지만 숫자는 다양했지만 디자인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색깔만 바꿨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은 또 칭송을 뭐 아주 막 극찬을 했습니다. 뭐 이 오렌지색이 왕실 색깔이기도 하고 한국의 감귤색을 섞어서 동양적인 뭐 미학도 밝혔다. 영국에서 푸른 옷을 입은 것은 뭐 영국의 로얄 황실 청색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뭐 그다음에 갈 때마다 정말 우아한 격조가 돋보인다. 이때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퍼스트 레이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통령으로서의 좀 권위를 살려주는 것이고 한복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복 그 디자이너도 아니고 예. 종로통에 있는 한복상 분을 좀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복을 입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로 상징을 할 수 있게 좀 고급스러운 거 좋겠는데 너무 자주 바꾸시면 우리 한복의 정체성도 좀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1년이 채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순방을 하실 테고 그리고 더 많은 국빈을 맞이할 때이기 때문에 그 의상을 하는데 뭐 동아일보는 얼마 전에 막 3년에 걸쳐서 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교적인 성과가 그 바뀐 옷만큼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영국 여왕을 만났을 때 바지 차림이었을까? 우리나라 영국 여왕이 왔을 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스커트를 입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바지 정장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물론 만찬에서는 한복을 입으셨지만 그게 예절에 맞는지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분이 대통령으로 갔기 때문에 치마를 안 입고 바지를 예. 입고 선택한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정장은 여성의 정장은 이제 치마죠. 그래서 네. 메르켈 총리가 늘 바지 차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의도 색깔만 바꿨지 항상 네. 같은 그 디자인을 한 것을 두고 독일에서도 말이 많다고 예, 합니다. 예. 어떻든 마가렛 대치 여사나 메르켈 총리의 패션이 이 제가 한번 좀 살펴보니까 좀 단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마가렛 대치는 항상 깔끔한 완벽한 차림을 정장 하는데 정장 수트를 입죠. 그 옷을 많이 바꿔 입지는 않았죠. 네. 항상 스커트 차림이었고 네. 아침 미용에 거의 1시간을 소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미용을 했다고 그 머리가 클립을 굉장히 많이 말아서 부풀려야 되는 예. 거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메르켈 총리는 거의 외모에 신경을 안 쓰시는 좀 결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 수수한 차림으로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예. 옷도 굉장히 열어버리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 패션계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꽤 많이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의 옷이 누가 만드는지 어떤 브랜드인지가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인 거죠. 한복은 김영석이라는 디자이너가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양장 차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뭐 그 시진핑 수석의 부인 예.
황리안 씨라든가 뭐 다른 사람 그다음에 미셸 오바마라면 브랜드를 밝히거든요. 다 밝히죠. 그러면 그게 미국산이다, 중국산이다 그러면 굉장히 판매가 잘 돼서 뭐 5억 달러 이상의 효과를 냈다라 미셸 오바마가 얘기도 하고 싸구려 저렴한 옷을 입어도 품이 있다 그래서 그 옷 브랜드까지 인기가 되는데 전혀 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정작 한국 패션 산업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이미지 측면에서는 잘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면서 정말로 패션 외교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패션 산업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좀 디자이너라든가 브랜드를 좀 밝혀주어달라는 것이 뭐 디자이너나 패션 업계 요청이더라고요. 예, 역삼동인가 뭐 삼성동 부근에 있는 네. 아주 소박한 작은 의상실이라고 그래요. 네. 예, 지난번에 신문에 일필 그것이 나왔던데 그런데 네. 아마 그 디자이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네 자신의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부띠기 아니라 양장점 수준인 것 예. 같고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 측근에서 뭐 지명한 것이라는 뭐 소문도 있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이런 소문을 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니까요. 예. 옷태도 굉장히 나시고 우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입었는데 정말 아우 한국 제품 저래 뭐 이런 것을 손실시키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패션업계에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어떤 가져간 옷의 수도 많고 관련 스태프들도 많이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타일리스트라거나 머리 손질하신 분들 당연히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했지만 그건 역시 굉장히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뭐 교섭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런데 이런 패션 외교만 그 중심적으로 보도가 돼버리고 막상 네. 그 이 유럽 순방에서 그 이제 챙겨놓은 실리 그리고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은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영국 왕실 초청이어서 국빈 외교여서 예. 간 김에 딴 나라들 보는 거여서 그 현안의 당면한 과제가 아주 첨예한 과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뭐 프랑스 르몽드지 같은 경우도 왜 올랭드 대통령이 뭐 장시간을 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성과가 있겠죠. 예, 오늘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미래 포커스 경향신문 유인경 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어?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 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묻히고 김채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채가 김채.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채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채가 김채 푸푸푸푸푸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 여신 우리 자기 최신 빛깔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정리 200% 최저가 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 한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오늘 군납 비리에 관한 우울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아파치 헬기 2개 대대와 글로벌 호크기 4대를 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파치 2개 대대는 유사시 수도권 방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비고 글로벌 호크기는 킬체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할 장비입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들은 아파치 헬기 구매는 확정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호크기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발끈했죠. 우리가 북침 준비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일각에서도 북한의 이런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시위에 나선 자들이 있더군요. 그들은 하나같이 김정은의 핵무기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북한에 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